자, 오늘도 통기타 치시는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말 행사하고 또 이 여름에 행사했던 것 때문에 마무리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뭐 대책하고 또 뭐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한다고 요즘 기타를 좀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좀 덜 찍었는데, 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그죠? 한쪽에 또 신경 쓰다 보면 한쪽이 조금 또 소홀했는데, 그런데 기타를 지금 그 이렇게 수강받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찰을 받는 사람들은 늘 다녀가고 있으니까 이 일은 계속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또 회원 한 분이 다녀가셔서 꼭 이제 열심히 잘 치고 있는데 꼭 하나 뭐 질문할 게 있고 뭔가를 조언을 구하러 와서 아주 만족을 하면서 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이 기타는 내가 어떤 멘토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궁금한 게 있을 때 있죠. 내가 혼자서 잘 해결을 잘 안 될 때 와서 딱 하나를 짚어주면 탁 알아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잘 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를 하잖아요. 스트로크를, 그죠? 그러면 뭐 포크송을 친다든지 어쨌든 오브리 기타를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체로 칠 때 보면 기타가 너무 손 동작이 여기서 너무 놀아요. 여기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 포크송을 쳐볼게요. 이렇게 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잘 봐요. 비바람이 치던 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 박자에 막 그 이제 막 엇갈려 버리죠. 엇박을 막다고 그죠.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또 짧게 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습성들이 집에서 자꾸 치다 보니까 스트로크를 길게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인데, 원래 스트로크는요, 스트로크의 진폭은 길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나 공통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통기타 치는 사람들은 스트로크 길이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고고로 하면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잠깐해줘 오늘 그대 오시면 저 바다 건너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이 이제 이거를 스윙이나 셔플로 해볼게요. 부점이 들어간 대로 이제 셔플이죠, 그죠?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늘 그대 원시련나 저 바다 끝나서. 자, 스윙과 셔플을 짬뽕 시켰습니다. 어쨌든 부점 리듬인데 이게 이제 진폭이 크니까 소리는 시끄럽지 않으면서 이 기타 줄의 웅장한 맛이 난단 말이죠. 스트로크를. 그런데 이게 제가 주변에 보면 자꾸 이렇게 진짜 짧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친다고 하는데도 자꾸 이게 소리가 이게 쨍글쨍글거리면서 화합적인 맛이 안 나죠. 결과적으로 이 스트로크도 연습이 굉장히 돼야 됩니다. 이게 경례하듯이 진폭이 굉장히 오랫동안 돼야 됩니다. 긴 머리 짧은 치마. 아, 이게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그 애드립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짧은 치마 이렇게 치는 습관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첫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저 다녀가신 우리 회원분의 이 내용대로 제가 하나를 이제 설명해 드린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 나는 행복한 사람을 지금 악보 안 보고 나 혼자 치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뭐 같이 어울려 친다. 나 혼자 부를 때 똑같아요, 사실은. 한번 봐봐요. 이걸 가지고 여기 손동작 한번 보세요. 잘못된 손동작 이렇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어때 떠나간대도.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해나가야 될 방식은 뭐냐면,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날 때 떠나간대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래도 짧게 짧게 끊으시면 노래가 듣기가 싫어요 노래가 노래도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호흡을 길게 해주는 습관을 잡고 호흡을 길게 해주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노래도 실력이 늘고 노래 자체에 흥도 자꾸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짧게 끊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비록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노래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지만은 저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길게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록 통기타를 치고 통기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사실은 가진 기타 실력은 제 스스로가 그렇게 뭐 사회에서 볼 때 좋은 실력이나 뛰어난 실력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오는 관점에 따라서 저를 가지고 뭐 기타 그래도 잘 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지켜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타를 또 뭐 조천장 기타 잘 못 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타를 잘 치고 못 치고에 대한 개념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고 제 스스로가 또 느끼는 바가 또 다른 게 다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좀 그 뭐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실력을 가지고 뭐 잘하니 못하니 그건 자기 그냥 판단에서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가 비록 제가 가진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또 제가 유료 가입비를 받고 수제자들을 수백 명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가입받아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배우는 사람들이 제보다 실력이 뛰어나길 바라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만큼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수가 되어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삼류대학 나왔다고 너희들도 삼류대학 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스케일까지 할 수 있다면 한번 봐봐요. 크게 하라 그랬죠. 동작을 크게. 그대 사랑. 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다 끝났다. 노래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악보를 안 보고 노래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는 거죠. 2절 가야 되는데. 자, 요게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규칙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모든 노래를 보면요. 일정하게 이제 앞에 이제 전주 부분이 있고 인트로 부분이라고 해서 앞에 약간 요렇게 또 어떤 노래의 어떤 첫 줄기의 맛이 나고 그 다음에 후렴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주를 역할을 하는 그런 노래도 보통 이렇게 3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1절이 끝나고 난 뒤 2절이나 다음 노래 들어갈 때는 거의 후렴구라 들어갑니다. 그 후렴구 들어가기 앞에 전까지 한 8마디나 뭐 6마디 뭐 보통 12마디를 멜로디를 쳐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하시란 말입니다. 자,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다면 그럼 이제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치고 이제 다시 여기 왔어. 또 이렇게 후렴구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간주를 칠 수 있는 능력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스케일 정도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이런 간, 1절에서 다음 후렴구 들어가는 2절 정도 간주를 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에, 동료부터 연습해서 멜로디를 연습해야 되고, 스케일을 알아야 되고, 조촌장한테 어떤 사사를 받아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되죠. 이렇게 간주 치는 것은 8마디를 쳐라, 12마디를 쳐라, 이런 건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거 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키마다 다 다르고, 노래마다 다 다른 걸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타는 집에 아파트 있는 데서 자꾸, 방구석에서 자꾸 치다 보면 기타가 자꾸 쫄아들어요. 가급적이면 동네 동호회나 여러분들 모여 치를 수 있는 연습 장소 큰 데 나가서 기타는 좀 이렇게 크게 두드리지 않을까요? 크게. 크게. 네, 크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람 부는 저들 그 체리 이게 아니고 바람 부는 호흡을 길게 바람 이런 연습하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통기타 캠프촌에 뭐 회원이 되시든지 1일 요즘은 또 1일 사용할 수 있는 그 저 하루 만원입니까? 하루 만원에 여기를 출입할 수 있잖아요. 평일날 그죠? 물론 제가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평일날 아직 나는 우리나라의 중장년들의 평일날 쉬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만 생각보다 아직도 전부 다가 평일날 일하고 주말에 많이 쉬더라고요. 이건 주말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타를 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스스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린 건 그겁니다. 첫째, 노래를 부를 때는 호흡을 길게 하라. 둘째, 스트로크는 동작을 크게 해라. 동작을 크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렇게 저 차차차차 실력이 나아지면 점점 작게 동작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으란다. 셋째, 그 노래를 악보 없이 부를 때는 1절 끝나고 그냥 끝내지 말고 1절 앞부분의 후렴구 들어가는 앞에 부분까지를 멜로디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자, 이거 세 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건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될 때까지 하는데도 내가 기초가 없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초를 쌓아야 되죠. 기초를 쌓으려고 하니까 맨날 내가 게을러서 잘 안 된다. 그러면